세계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남빙양은 오대양이 만나는 지구의 끝자락이자 생명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사람 몸집의 400배에 이르는 거대한 몸집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혹등고래의 삶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남극의 겨울이 오면 혹등고래는 바다를 수천 킬로미터씩 가로질러 열대바다에 가서 새끼를 낳습니다. 고래는 바닷속에 살지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에 가까운 포유동물입니다. 숨을 쉬려면 아가미가 아니라 수면에 나가 산소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새끼를 등에 올려 숨 쉬는 법을 가르쳐주고 새끼가 자랄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젖을 먹이고 돌보며 키웁니다. 4m가 넘는 혹등고래 새끼는 태어난 지 30분이면 수영을 할 수 있지만 1년 가까이 젖을 먹으며 엄마 옆에 분신처럼 붙어 다닙니다. 집은 육중하지만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며 재주가 많습니다. 혹등고래의 또 하나의 재주는 고주파의 정교한 노래. 모자 옆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낯선 고래가 있습니다. 이 수컷은 아빠가 아닙니다. 그래도 모자의 곁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멀리 남극에 바다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연평균이 영하 23도인 남극 대륙에 비해 남극 해역은 영상과 영하 2도 사이의 수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남극 멍게, 해면 동물들이나 해조류, 갑각류는 물론 120여 종의 물고기들도 사는데요. 특히 작은 새우처럼 생긴 크릴은 봄부터 남극 바다에 수십억 톤이 번식하며 고래들의 먹이가 됩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혹등고래들은 남극의 봄기운을 따라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열대의 바다에서부터 속속 남극에 도착합니다. 제일 먼저 정든 고향을 둘러본 뒤에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혹등고래는 남극에 있는 석 달 동안 날마다 무려 2,500kg씩 크릴을 먹고 남극을 떠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냅니다. 전 지구를 무대로 살아가는 혹등고래의 어마어마한 삶의 스케일. 남극의 삶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Above the water, 우린 극한의 환경을 넘어
시네플렉스와 고속카메라를 동원해 숨막히는 풍경과 생생한 현장을 담아냈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에도 들어갔습니다. 펭귄은 물론 때론 다이버도 공격하는 표범 회피의 촬영은 위험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난관을 뚫고 남극해와 남극반도, 대륙, 그리고 10여 개의 남극 기지를 누볐습니다.